안녕. 굉장히 예민할 땐 또 예민하고 외로울 때 외롭고 귀엽고 약간 엉뚱하고 아주 팔색조 같은 사람이야. 진주는 원준이로서 다가가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고 왜냐면 나의 첫사랑이니까. 나에겐 둘도 없는 친구야. 사람을 위로할 줄도 알고 굉장히 멋있는 인물이야. 양세종으로서 해달라는 거지? 나는 그러면 일화가 좋아. 꼭 한번 다들 해봐. 적극 추천할게. 이 안에 있는 화가 다 없어져. 내가 또 제육볶음 잘하지. 먹어보고 싶다고? 내 제육볶음을?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못하거든? 을지병원 사거리에 등푸른 바다 생선구이 있어. 거기 가서 제육볶음 꼭 시켜 먹어봐. 정말 맛있단다. 카페인 떼놓을 수 없지. 잉 해가지고 왕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 태권도 고등학교 때. 아 그리고 국가대표를 준비한 게 절대 아니야. 뭐가 잘못 날아가가지고 다 믿지 마. 알았지? 이 누나 꼭 봐야 된다.